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서 강의 25번째 시간 예레미야서 38장 보겠습니다. 그러자 마탄의 아들 스파티아와 파술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야의 아들 파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고한 말을 들었으니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을 것이나 칼대아인에게 나아가는 자는 살리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약탈물로 가질 것이므로 그가 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노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는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하며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때로는 어떤 민족의 자기가 속한 민족의 이익과 배치될 수도 있다, 반대될 수도 있다. 또 그 백성의 요구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선지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 선지자가 예언이라는 기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교회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떤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예, 백성에게 주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예언이 쓰여져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 예,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히 예,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볼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 기록된 대로 위증하고 차지도 덥지도 아니야. 예, 그리고 지금 눈멀고 헐벗고 또 이제 그 말하자면 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말씀 대신에 놓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세상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요. 그러한 교회가 결국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교회죠. 자, 이 교회는 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데려감을 입게 되겠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지겠죠. 예, 그들은 누구에게 어떤 세력에게 그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 바로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지금 여기서 칼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 그들에게 넘겨주시려고 하는데, 자,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예, 재판관계에서서부터 쭉 되풀이되어 왔었던 일이죠. 주님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그 백성을 징계를 하셨었고, 또, 백성은 그때마다 해결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고, 끝까지 버틴다면은 결국 이 성읍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하신 것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자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무엇이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게 성전이 자기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계속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살아오고 있는 것이요. 비록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잡혀가게 하셨지만 예, 유다
네, 베냐민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수준에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근거로 삼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 교회의 교만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뭐, 마찬가지죠. 성전이라는 걸 조금 다른 말로 이제 교회당으로 바뀐 것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대형 교회를 그런 잘 지어놓은 교회들을 존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 소위 말했죠 교인 명부에 그새 교인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고려해 주실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기독교 역사가 뭐 100년, 120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마치 기득권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신정국가 즉 천년왕국의 그림자가 되는 신정국가를 모델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질서 하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존중하실 이유가 없고 이제 이스라엘과 맺으신 혼인의 언약을 파괴하시는 시점이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안녕이라고 했을 때 평화, 안전 뭐 이런 말과 같은 뜻으로도 쓸 수가 있을 텐데 평화, 화평. 자,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 백성이 잘 한다면은 우리는 백성을 축복받는, 그것을 여기서 선지자들이 백성이 축복받는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백성이 잘하기 때문이죠.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백성이 지금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요. 정상적이지가 않죠. 이미 배교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먼저냐, 의의가 먼저냐, 화평이 먼저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의의가 먼저 있고, 화평은 하나님의 의의를 백성이 수용하면 그때 화평인 것이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의가 먼저 성취가 되어야 되죠. 야곱의 고난의 때가 먼저 완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천년 동안에 주시는 화평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 대신에 먼저 이 땅에 화평을 구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번영을 구하고 화평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백성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백성을 심판하라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민족의 입장을 초월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의 입장과 상관이 없다는 게요. 이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입장은 그러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지자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요, 또 같은 생각이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 땅에서 맞으면 하나님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하나님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먼저 이 백성이 잘 되는 것을 구한다면은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 모든 정치인들은 또 모든 그 이방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기 백성의 번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시드기야 왕이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노라. 이는 왕은 너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그를 감옥에 뜰에 있는 하말렉의 아들 말키의 아들 지하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줄로 내리더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더라. 자,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않고 거의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거의 죽음 직전 가운데 쫓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해서 며칠만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탈진해서 죽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감옥이라고 명칭은 지하 감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덩이 형태죠. 그냥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주지 않고 빵도 주지 않은 채로 거기에다 자, 그 진창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은 것이요. 아주 비참한 형국에 처한 것이죠. 그때 왕궁에 있는 내시들 중한 사람이 네디오피아인 에벤멜렉이 그들에게 그들이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들었는데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으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엿신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로 악을 행했나이다. 그들이 그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있는 곳에서 굶어 죽을 것 같나이다. 이는 성읍에 더 이상 빵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에디오피아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너와 함께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지하 감옥에서 끌어내라 하므로 자, 이 사람은 이제 에티오피아인이고 저 말하자면 이제 함의 자손이 흑인인 것이요. 그는 이제 유대인 개종자 타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 1차적으로 걸러지지만은 혈통과 상관없이 개종자로서 유대인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요. 시바의 여왕같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시였고 또 그는 이제 배교하지 않은 신실한 그런 개종자였던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참된 예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은 이 민족의 죄에 대해서 더 가중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구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에 더 이상 빵이 없음이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이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면서도 자기들 자신은 빵이 없는 이제 굶어 죽어가는 상태였던 것이요.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은 서로 이게 도와주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 어려움에 처할수록 서로를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게 됩니까? 후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극한의 상황에서 잘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대부분 인간들은 서로에 대해서, 말하자면, 만인이 만인에 대한 적이다. 이런 식으로 돌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예레미야를 여기서 죽여야 될 이유와 명분이 없죠.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에디오피아인 에벤멜렉과 그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구출이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예레미야는 그와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보고 밑으로 내려가서 헌겁과 헌옷가지를 취하여 그것을 지하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게 하고 에디오피아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헌겁과 헌옷가지를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다 대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더라.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들어올려 지하 감옥에서 그를 끌어내었더니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머무니라. 자 이게 어떤 장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이그 안에 순수히 물과 진흙만 있었을 리는 없고 뭐
해충, 벌레, 뭐 뱀, 뭐 찌들기, 뭐그 독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런지도 모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머리 같은 뭐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이 동양에는 이러한 형벌을 주는 식으로 이런 식의 형벌로 사람을 저기 처형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뱀이 가득한 뭐 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정갈이나 아니면 뭐 사람을 이제 그 늪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이제 그 벌레에게 물려죽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죽이는 것이 제일 가혹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늪에 빠져서 나올 수 없기에 결국 그 사람들을 다수 동원해서 그를 줄로 묶어서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고통만 당하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들어올려 했고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주위 전에 있는 셋째 입구로 그에게 데려오게 하여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한 가지 묻겠노라 네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하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것을 왕께 밝힌다 해도 왕께서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왕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왕께서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더라.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드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이 손에 너를 주지도 아니하겠노라 하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의심 없이 나아가면 네 혼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로 살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와 네 집이 살 것이나 만일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나가지 않으면 그때는 이 성읍은 칼대인들 손에 주어져서 불사름이 될 것이며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하더라. 자, 시드기야 왕은 용기가 없었지만 그런 악한 완전히 악한 악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악인일지라도 또는 그 의심하는 자일지라도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무릎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언제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고와 심판이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이 주시는 차선이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차선이나 차악 같은 것은 좀처럼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든 상황을 뚫어볼 수, 개척해 볼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진짜 하나님이 예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그 죄성인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참 예언이고 어떤 것이 거짓 예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참된 예언은 이 세상에서 또는 이 세상과 이 기독교계에서 적극 수용되거나 선전되거나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부분은 거부되고 이단시되고 또 묻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대한 예언들은 대부분이 이제 재림과 휴거과 대환란에 대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은 역시 소수의 교회나 소수의 성경 교사에 의해서만 선포가 될 뿐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예레미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민족적이다, 반애국적이다, 또는 인류 평화에 반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성경은 반 휴머니즘적인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휴머니즘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그 중심이요, 주체요, 또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이 세상은 존재한다. 이것이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을 도와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룩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휴머니즘이고, 또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것도 한결같이 그 실패와 실패의 연속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이 땅에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 이룩될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는 결코 유엔이든지 아니면은 강대국들의 힘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또는 뭐 종교를 설령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세계 단일 기독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세계 평화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본주의를 배격한다. 인간들의 지혜도 역시 배격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을 자기들 힘으로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해 후천연주의라든지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기들 목적에 반대되기 때문에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21절. 그러나 만일 왕께서 나아가기를 거부하신다면, 이것이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리하면 그 여자들이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덮쳐서 너를 이겼도다. 내 발이 진창에 빠지니 그들이 돌아갔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내 모든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칼대인들에게 끌어낼 것이요. 너는 그들이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히리라. 또 너로 인하여 이 성이 불살라지리라 하더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누구도 이 말들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한 것을 고관들이 듣고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밝히고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한 것도 밝히라 하거든.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말할지니, 내가 왕 앞에 내 간구를 드려 왕이 나로 하여금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다 하라 하더라. 그러자 모든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니, 그가 왕이 말한 그 모든 말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말하는 것을 그치고 떠나갔으니 이는 그 일이 알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을 들에 거하였으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도 거기 있었더라. 이 성읍이 불살라지고 백성들이 사로잡힌다. 2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자기 그 보좌를, 다윗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두시겠다고 다윗에게서 약속을 하신 그 성읍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거하는 그러한 왕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도성에는 특히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그 성전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한 제일 중요한 도성입니다.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난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열강들이, 또는 심지어 로마 캐토릭까지도 노력을 했었는가. 그래서 결국 차지한 세력들은 지금까지 크게 나누자고 하면은 이제 기원 후의 역사, 로마 제국이 차지를 했었고, 유대인을 완전히 거기서 추출한 다음에 이제 거기는 뭐가 됐습니까? 터키인들이, 또 아랍인들이 계속해서 각축을 벌이고, 주로 무슬림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이거 황폐해진 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함을 거두게 하신 때가 바로 이제 1세기 유대인들에게 벨파선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본토 귀환에 대한 허가가 내려지면서부터 이제 이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을 반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전쟁 1, 2차, 3차까지 거치면서 결국 예루살렘이 유대인들한테 돌아갔고 지금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완전한 자기들의 수도의 상징이기도 한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러한 인류 전체에게 의미가 있는 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왜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인가?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이제 니므롯대에 바벨탑을 쌓았었고 그 뒤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으로 유명했던 곳이고 우리 결국 요한계시록 가서 봤을 때도 신비의 큰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의 하나의 총칭하는 것이 결국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정도인 것이요. 그러니까 사탄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을 집어삼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될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바벨론도 심판해야 되고 바벨론과 그에 속한 신비 종교의 세력도 하나님이 소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그죄 때문에 결국 바벨론도 멸망을 했었고 그 신바벨론 제국 느부칸네살의 그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잘못 건드린 것 때문에 70년 만에 망했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그가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고 유대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척 하다가 이제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가 군대를 대동하고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리죠. 그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적그리스도와 그큰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시 원래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역사의 항상 원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의 때가 정녕 가까이 와 있다. 즉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탈취해가는 그런 때, 즉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가 이제 점점 오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느낄 수가 있고요. 39장까지 이제 넘어서 39장하고 오늘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칸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을 포위하였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그 성읍이 뚫렸더라. 그러므로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들어와서 가운데 문에 앉았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보와 쌀 스김과 랍사리스와 네르갈 사레셀과 람막과 바벨론 왕의 고관 중에 모든 전류자들이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전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여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단사의 문을 통하여 성읍을 빠져나왔는데 그가 평지 길로 갔더라. 그러나 칼대아인들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 여리코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으니 그들이 그를 잡아서 하마 땅에 있는 리블라로 바벨론의 느부칸네살에게 데려오니 바벨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더라. 그때 리블라에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바벨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이니라. 또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자, 예루살렘의 함락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자세한 것은
없지만 함락되는 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비교적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성읍으로 쳐들어왔을 때, 뚫고 들어왔을 때, 그렇게 이렇게 결사항전, 말하자면 뭐 죽기까지 싸울 것 같이 그렇게 항전을 외쳤던 사람들, 그러한 신하들은 소위 말해 이제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는 것이요.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다 도망가는 것이요. 이게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제1번의 요소가 의지에 있다. 의지 또는 사기라고 하죠. 모레이, 사기. 그 다음에 뭐 병사의 숫자, 뭐 장비가 좋고 나쁘고 뭐 전술이 좋다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얘기고, 일단은 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기세가 꺾여버린 것이요. 기세가, 자,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를 했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경고를 거절하고 자기들이 고집대로 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용기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용기가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죠. 용기는 아직과는 틀린 것이요. 용기는 아직과 틀리다. 용기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담대하고 용기가 있죠. 아집이란 게 뭐냐? 그 아이성 전투, 아이성. 그 아이성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중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제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연패를 아이성이 맞나? 하여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기라는 것과 성경적으로 말해서 용기라는 건 틀린 것입니다. 자, 지금 성경적인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폭수의 순교사 같이 교회사의 그런 순교자들을 볼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 손에 아무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심지어는 지하 감옥, 예레미야와 같이 지하 감옥에 갇힌 처지에서도 그들은 용기를 꺾이지 않았던 것이요.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또 거듭났고 성령과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셨기 때문에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 자, 그러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도 반드시 한 몫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남한산성 같은 영화를 개봉을 했었죠.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 영화는 좀 미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싸움을 자기는 안 나가면서 이제 남한테 싸우라고 하면서 자기는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대신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군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싸울 의지는 있지만은 이제 백성을 위해서는 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화친을 주장한 사람, 신하도 있죠. 그 사람들이, 각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재산, 이권, 자기들의 기득권 이런 부분 때문에 항복을 거절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요. 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고 했을 때 그 기존에 그 기득권을 누리던 그런 대신들은 다 재산을 뺏기고 다 털릴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평민들보다는 훨씬 상실할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평민들은 그렇습니다. 뭐 항상 모든 시대에 그렇지만은 지배자가 교체되는 것하고 평민의 삶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근대 국가 말고 그 중세나
그러니까 고대나 이런 시대에는 지배자는 백성하고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배자가 교체되는 거는 백성들의 삶과는 무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정복한다 할지라도 평민들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귀족과 왕족들이죠. 그들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4절에 유다왕, 이거죠. 그래서, 이건 더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 8절, 칼대인이 왕궁과 백성들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으며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읍에 남아있는 남은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을 남아있는 나머지 백성들과 더불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유다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고 그날로 포도원과 밭들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피며 조금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므로 경호대장 느부사라단과 르부 삿반과 랍사리스와 내려갈 사리살과 람마과 바빌랑의 모든 고관들이 보내니 즉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감옥들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판의 손자여 아히캄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데려오게 하니 그가 백성 가운데에 거하니라. 자, 우리가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대우해주고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아니고 레위인들도 아닌 것이요.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죄인들이 그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이게 뭐라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게 처지가 뒤바뀐 것인데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뭐냐 이게 기독교계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계 세상 바벨론 그리고 유대교. 주님께서는 어디서 배척을 받으셨죠? 유대교인들에게, 그 종교인들에게 주님은 배척을 받으셨던 것이요. 주님은 이제 평민들에게 가서 설교하실 수밖에 없었죠.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요. 복음도 배척하고 진리 지식도 배척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즉, 기독교계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은, 그러한 그 기독교계에 현존하는 기득권 세력, 뭐 대형교회라든지, 많이 배운 사람, 신학이나 뭐, 여러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안 오는 것이요. 대신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지식이 많지도 않고, 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 악한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동시에 바이블 빌리버로서, 활동하는 거죠. 그 세상의 원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하자면은,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 간에 항상 알력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을 가장 크게 휘저어 놓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뭐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항상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과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죠. 자, 그렇고 10절에서 가진 것이 없는, 전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물론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백성 중에 가장 낮은 자를 남겨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하다고
공정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한 것이요. 이게 보통 이렇게 안 하죠.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일본이 한국에 한일합방을 하고 일본 통치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뭐다 나눠주고 그렇게 안 했죠. 오히려 친일파들 예전에 중화를 섬기던 선비들, 귀족들, 사대부들 그러한 사람들을 결국에 구슬려 가지고 친일파라는 말하자면 하나의 자기들의 앞잡이로 삼아서 조선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못 배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건 있다 해도 어쨌든 구조가 달라진 것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역사가 우리 단군 이래로 완전히 뒤집어진 새로운 역사가 나온 것이 그때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건국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기회의 균등이다. 진정한 기회의 균등이다. 이런 부분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민족한테 들어온 것이요. 이제 마치 그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그 평생 또 대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없거나 거의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요. 좀 그렇게 보면 이제,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느부칸네살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더라도 느부칸네살은 다 갖춘 사람인 것이요. 느부칸네살. 네. 거의 완벽한 통치자. 영토의 넓이로 보자면은 알렉산더로스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 제국을 다스리는 지혜와 그 경영과 또저 그런 정책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대단한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예, 바빌론이라는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원래 세계 최초로 인류를 하나로 뭉치려고 했었던 고대의 그런 말하자면 제국을 세웠던 곳이기도 한데 그러니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 사람들은 글로벌리즘, 말하자면 세계 통합, 세계주의,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인 것이요. 예, 오늘날의 유엔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것이요. 오늘날의 유엔들은 유엔에 속한 그러한 각종 기구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참으로 멍청한 자들인 것이요. 그들은 이제 반세기 넘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평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것을 볼때 그들은 참 멍청한 사람들인 게 맞습니다. 물론 성경을 배격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지만은 이 어떻게 된게 기원 전에 우상 숭배자요 이교도였던 느부칸네살의 지혜보다도 못한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합하려고 하면 느부칸네살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최고의 방책인 것이요. 최고의 술수, 최고의 방책. 아주 머리가 좋은 방법인 것이요. 예.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친바벨론파를 귀족 중에서 만들지 않고 그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제일 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을 친바벨론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통해서 지배권을 유지한 것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제일 못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농지를 받고 포도원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자기 동족보다 더이 바벨론 사람들이 참 고마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처럼 반역을 안 하고 오랫동안 바벨론에게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요. 네.
15절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뜰에 갇혀 있는 동안 주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에디오피아인 에벤멜렉에게 고하여 말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말들을 재앙으로 가져오고 복으로 가져오지 아니하리니 그 날들에 가져오지 아니하리니 그 말들이 그 날에 내 앞서 이루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그 날에 구해내리니 너는 내가 두려운 자들이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니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 생명이 내게 약탈물이 되니 이는 내가 나를 의뢰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게 조금 시점이 앞당겨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에게 은인인 그 에벤멜렉 에디오피아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잘 대접하면 그 사람이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거는 전부 다 양보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또 자기 그 자손의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양보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거의 동격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은 자기와 자기 주변에 서포트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같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반면에 자기 자신도 이제 정죄 아래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어서 정죄를 받고 자기 주변에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느 편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철저히 그 사람이 선택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잘 대우했을 뿐 아니라 또 그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이 심판을 받고 잡혀가고 할 때 그 심판에서 면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내게 약탈물이 같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생명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생명의 수완을 하나님의 장중에 두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탄이 그거를 낚아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뺏어가지 못하고 마치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약탈물 같이 되었다. 예, 약탈물은 적에게서 내가 그 빼앗은, 그래서 전리품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이다. 이런 의미죠. 내가 완전히 킵해놓고 내 것으로 지킬 수 있는 물건이 약탈물인데요. 생명의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남으니까 40장을 좀 더 볼 수 봐야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레미야도 사슬에 묶여 끌려가다가 경호대장 느부사르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후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면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노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곳에 선포하셨느니라. 주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했음이라. 그러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제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있는 사슬에서 너를 풀어주노라.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잘 돌봐주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나쁘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어디로 가든지 내가 좋게 여기고 편리하게 여기는 대로 가라 하더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지 아니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너는 바빌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으신 사판의 손자여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거하거나 어디든지 내가 가기에 편하다고 여기는 곳으로 가라 하고 그 경호대장이 식량과 선물을 그에게 주며 보내더라. 예레미야가 미스파에 아이캄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자,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겠다, 잡혀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선택권이 있게 된 것이에요. 물론 나라가 없는 상태,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가 있죠. 불안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죠. 그래서 이 경호대장은 자기가 최대한의 호의를 베푼다는 입장에서 같이 가자고 같이 가는 것을 권유를 하는데, 자, 물론 바빌론이라는 장소는 선지자에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선지자로서는 그곳이 이 말하자면 세상 그 이상이죠. 큰 바빌론이 어떤 장소이죠? 예,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그 장소는 이제 사탄의 본부인 것이요, 사탄의 본거지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선지자도 사도도 자리를 잡을 곳이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행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선택과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잘 대조도 이룰 수가 있겠죠. 롯은 자기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기에 제일 좋아 보이는 소돔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해서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였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 당시에 또 바벨론은 마찬가지죠. 이 온 세상의 부와 인구와 또 저 문화와 문명과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모인 곳이고, 이제 바벨론으로 가면 세상에서 제일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뜰 수도 있고 그러한 곳입니다. 또 이 느부칸네살라 왕 자체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호의를 베풀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느부칸네살의 눈에 들었다는 것을 하나의 어드밴티지로 삼아서 바벨론에 가서 되게 잘하면 거기서 출세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란 얘기요. 오히려 그것은 증오스러운 도성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도성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를 원치 않고 자유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7절, 이제 들에 있는 군대의 모든 대장들과 그들의 부하들은 바벨론 왕이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아니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땅의 가난한 자들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들 곧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카레아의 아들들인 요하난과 요나단과 티타노메스의 아들인 스라야와 느토반인 에페의 아들들과 마카린의 아들 예사니아와 그들의 부하들이 미스파로 그달랴에게 오니, 사판의 손자여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한 말하기를, 너희는 칼데인들을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그 땅에 거하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되리라. 보라, 나로 말한다면 나는 미스파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칼데아인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담고 너희가 취한 너희의 성읍들에 거하라 하더라. 모압과 암몬인들 가운데와 에돔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잔류자들을 남겨두었다는 것과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사판의 손자여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를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이 쫓겨났던 여러 곳에서 돌아와 유다 왕 미스파로 그달랴에게 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아주 많이 모았더라. 뭐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소설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말하자면 식민지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달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민족의 입장에서, 남은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가령 일제시대에 그 통치체계에서 관직을 했던 사람들, 자리가 높건 낮건 간에 면석이든지 무슨 관직을 했던 그런 조선 사람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뭐라고 부르죠?
소위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는 항상 승자를 위해서 역사는 항상 바뀌어 쓰이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독립된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일컬어서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하고 그때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이제 민족 배신자다. 이렇게 정죄를 내리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자기 정부한테 충성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 일본이 조선을 다스리는 정부였으니까 정부의 시책에 따르고 정부에서 녹을 받아서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조선 사람들에 결코 못지않게 그들도 아주 들끓는 대단한 민족 감정을 가진 민족 의식과 그런 자부심과 그런 것들이 대단히 높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교황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요. 어쩔 수가 없이 바벨론이 임명한 통치자한테, 유대인 통치자한테 복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13절, 또 카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군대의 모든 대장들이 미스파에 이르러 그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모니들의 왕 바알리스가 너를 죽이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네가 확실히 아느냐 했으나 아히캄의 아들 그달랴가 그들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카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파에서 그달랴에게 은밀히 고하여 말하기를 바라노니 나로 가서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그러면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어찌하여 그가 너를 죽여서 네게 모인 유대인들로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들로 망하게 하느냐 해도 아이캄의 아들 그달랴가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을 행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이스마엘에 관하여 거짓되이 말하였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나마 유대인들의 세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 결국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인데 이 그달랴까지 죽여버린다면 결국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그 땅에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민족이 잔류자들까지 다 뿌리가 뽑힌다면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욱 가혹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셨으면은 그 지도자는 좋든 싫든 간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얘기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 싫어하는 지도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아, 저 사람은 친일파, 저 사람은 뭐또 무슨 뭐 다른 식으로 친미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 그달랴가 이 사람이 친바벨론파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럼 바벨론에 대해서 그 친바벨론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를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면은 그게 독립운동하는 게 되겠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나라가 서겠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 나라는 서지 못하는 것이요. 자, 조선이 망하고 나서 이제 일제 때 그렇게 만주며 연해주며 가서 독립투사들 독립운동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임시정부도 세우고 그렇게 했을지언정 결국 독립이 성취가 된 것은 독립투사들이 일제와 싸웠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고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니까 원자탄을 투하하고 패망을 시키니까 그래서 독립이 됐잖아요. 미국이 만일에 그렇게 일본을 꺾지를 못했으면 일본이 결국 지금까지도 한반도를 자기 식민지로 두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심으로써 일본이 물러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는 것이요. 독립운동한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무슨 반일 감정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일본을, 소위 말해 일본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골이 난 것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 친러니, 친미니, 뭐친뭐 뭐니 이런 건 전혀,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질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절대적으로 자기 민족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요. 어느 것이 우리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최고로 이득이 되는 것인가, 그것만 놓고 생각을 하지, 뭐 친러니, 친미니, 그딴 거는 친중이니, 뭐 그런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결집력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번에 저 미국에 의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의 그런 첫 운명이 상당히 유대인 쪽으로 기울었지만은, 자, 물론 유대인들이 그 트럼프나 트럼프 사위 쿠슈너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이런 그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로비를 했겠죠. 안 봐도 뻔하지만 분명히 엄청나게 로비도 하고, 뭐 심지어 압력도 행사하고 할거다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만일에 뭐 소위 한국식으로 얘기해서 무슨 친중 친미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났을 것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이 이쁘고 참 기특하고 그런 입장에서 친미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그렇지, 그 자기 민족의 수건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필요하다면은 이 트럼프가 아니라 푸틴에게 또는 시진핑에게, 만일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도와주려고 했다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손을 벌렸을 것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니까 트럼프한테 한 것이요. 자, 이게 유대인식의 하나의 자기들의 그 지혜인데, 자, 물론 그거는 저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지혜를 그렇게 쓰게 하신다는 얘기요. 생존에 대한 그들의 비법을 그렇게 쓰게 만드셨다는 얘기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 이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는 항상 사람들이 자아민족 우월주의, 우선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잘났어, 중국이 잘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잘되고 그 나라가 번영하는 거 절대 아니란 얘기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중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고의 또 문화, 문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만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사실 실질적인 뭐 국토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뭐 국력에 있어서, 특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세계에서 타이추종을 불허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함부로 힘을 과시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만 힘을 쓰지 항상 뭐 이제 힘자랑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참지를 못하고 섣불리 막 힘자랑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것이요. 강대국도 해본 나라가 강대국을 하지, 어디 안 해본 나라가 강대국 하려면 어설픈 것이요. 미국은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을 아끼다가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힘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더더욱이 그런 나라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나라와 성경을 모르는 나라는, 그런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그런 지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고, 강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그 안에 온유함이 있는 것이요. 무조건 힘만 세다고 해서 세계를 제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 바벨론도 그랬었고, 메데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그 뒤에 대영제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식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볼 때, 세계를 제패한 강국들은 전부 다, 그 나라가 전성기를 누릴 때 보면 전부 다 특징이 있는 것이요. 힘만 가지고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그 어떤 성경적인 지혜가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요. 성경을 버리면 그 나라가 끝나고, 특히 유대인을 박해한다든지, 유대인을 멸시하면 또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41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